같다. 나도 말랑 한번 틀어볼까? 이거 놀래라. 지금 안 나오네. 어? 뭐야? 안 나와? 왜형 나와? 난 최신폰이라. 아 맞네. 그지. 렉 아니야. 먹었어. 잠깐만. 렉 먹었어? 응, 어떻게 하겠다. 이거 껐다 켜야겠다. 렉 먹었어. 쉽지 않네. 쉽지 않지. Real life. Real life. Yeah. 소매니 소매니 어? 띵 아니야. 폰이 왜 이렇게 느려? 폰? 난 빠른데. 폰을 바꿀 때가 뭐야? 자자자자. 내 보조 배터리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오케이. 좋았어. 편하지. 좋아. 뭐야 여기 딱 보자마자 싫어야 라는데 싫어 맞네. 어 인사할까? 그래. 오케이. 아! 리. 랑. 이게 힘들었어. 아니 저희 모든 게 지금 갑작스러워요. 사실 원래 예정된 방송은 막내 사생활이었는데 리노 형이 어? 같이 할래? 이러길래 어 그래 좋아 같이 했는데 무슨 방송을 할래? 몰라 그냥 하는 거지 하면서 시작했고 그래. 지금 또 갑작스러워요. 맞아요. 갑자기 구호가 생겼어. 왜 형이 아를 하는 거야? 몰라. 내가 아잖아. 그래. 아 서로 불러주자는 의미지. 아 그지? 어. 왜 이렇게 뿌였냐 여기? 됐어? 뭐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그지. 중학생 이런가? 그런가?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를 정해보자. 그래. 어떻게 할래? 어 그러면은 형이 아를 하고 내가 리를 하고 오케이. 나는 같이 하자 그냥.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하고 얼굴을 가려봐. 아 하고 리 하면서 가리고 땅 랑 좋다. 오케이 자, 자 시작. 아 리 랑. 이게 또 언제 이렇게 인사를 할지 모르니까. 네.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우리 둘이 하게 될지 모르잖아. 야 근데 나 오늘 어깨 왜 이래? 왜? 지금 어깨가 왜 이렇게 이거 옷걸이 오래 걸어놔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개선 갖다 놨어. 아니 이엔이 시금치 갖고 귀여워요 뭐냐? 시금치? 시금치라니? 시금치? 어 새로운 칭찬인가? 야, 시금치 갖고 귀 시금치가 귀여워요? 시금치. 오늘 처음. 야 나 어깨 이상해 부자 부자 막 봐봐 화면 봐봐. 괜찮아? 야 무서워. 괜찮은데? 아니 시금치라니요? 근데 약간 시금치보다는 실제로 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에요. 뭐? 말리기 전 미역? 그 조금 말라가는 과정에 있는 미역. 아 아침에 현진이 형이 머리 보고 상추가 있네 이러면서 막 상추? 옷 괜찮아 얼굴이 잘생겨서. 맞아 괜찮아. 한쪽 인터스텔라래. 아, 어 뭐야 왜 셋이 손만 적은다. 여기 옷이 되게 특이한 게 한쪽은 맨투맨인데 한쪽은 니트야. 오, 정말 신기하다. 어, 그래. 밥은 먹었냐고. 아, 저희 아, 밥 같이 먹었어요. 네, 같이 먹었어요. 웃긴 떡볶이에서. 예. 네. 드디어 핫도그. 이게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드디어 오늘 진짜 활동 끝나자마자 이렇게 탁 먹었어요. 핫도그에다가 웃긴 떡볶이 쫙 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진짜로. 여러분 카메라 닦아줄 아리구와 카메라를 닦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게 아마 조명 문제인 것 같아요. 조명 닦아도 소용이 없는데? 괜찮아 더 뿌여지는데? 더 뿌여지는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약간 필름 카메라 그런 바이브. 누가 치킨 먹고 렌즈 맞아. 서창빈 아니야? 아까 치킨 먹고 있던데? 창빈이 형. 어? 어? 민트 초코 같대. 민트 초코? 너 머리 색깔? 그리고 형 엄마는 외계인 같대. 지성이 핸드폰 아니니? 응? 네. 어. 재밌.
재밌는 댓글을 봤어. 근데 어디갔지? 너무 많아서 한번 더 올려주시겠지? 어 됐다. 포인트 메이크업 바꾼 거 알았대.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알고 있었구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맞아요. 되게 다들 모르고 있는 눈치인 거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스택을 몰랐어. 아 몰랐지? 몰랐다가 또 이렇게 사진 올리니까 맞아. 아 그렇네 그렇네. 아 그렇네 그랬구나. 맞아 맞아. 내 스케치 맞았구나. 우리 스케치가 다 맞아. 막 이런 느낌으로. 딱 그 느낌이었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막 아 우리 민우 쌍꺼풀 한쪽이 더 부었네 막 이런 것도 다 막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난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조금 삐질 뿐이지. 약간 실망스러울 뿐이죠. 메이크업 바꾸자는 얘기 누가 했냐고. 그게 누가 먼저 말했냐? 아 그때 거기다. 그때 우리 뭐 생방송 하면서 내가 야 막방이한테 바꿔볼래? 해가지고 맞아. 내가 회사한테 바로 물어봤지. 맞아. 바꿔도 되나요? 얘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리노는 삐짐. 리노는 삐짐? 아, 삐져가지고 한동안 조금 잠수 탈까 하다가. 아니 다리 낀 한 줄 알았대 나 이번 활동. 아 그거 눈 여기서 보여줘 보여줘. 안돼 그. 왜? 아, 무대에서만 나오는. 아 맞아. 그래 무대에서만 나오는 그. 사진도 그렇게 찍었잖아. 맞아. 아니 그게 나는 그게 픽 될 줄 몰랐어. 난 다른 거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됐더라고. 아마 그거 처음 본 게 드림 콘서트였나? 때였나? 뭐 한쪽 눈 감는 거? 그래? 아마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오 이현이 오 막 이랬었던 거 같은데. 아, 이제 다른 쪽 눈을 감아야겠어. 왼쪽 눈을 감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맞지? 얘 이쪽 눈 감았으니까 이쪽 눈만 감아야겠어. 양정인 언제 흑발하냐? 흑발? 저번 활동 때 흑발이 아니야? 네, 지금 흑발 조금 있어. 아 그지? 뿌리가 잘. 흑발 있어. 이거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스테이들이 합성할걸? 합성해서 검정머리로 싹 만들어줘. 아 그래? 그럼 이러고 있어야겠다. 정수리 방송 한번 할까 오늘? 빽빽하죠? 핑크 머리도 잘 어울렸었는데. 핑크 머리? 응. 핑크 머리 그래? 핑크 머리? 핑크 머리 때 약간 그 필릭스도 머리 색깔 비슷했잖아. 맞아. 되게 이쁜 색깔이야. 보라색이라 빠져가지고 색깔이. 아 핑크색. 이뻤지. 종사탕즈. 근데 힘들었던 게 계속 찬물로 감아야 돼가지고. 아 진짜? 난 셀프 염색했거든. 어. 거의 그가 그걸 그 샵에서 핑크 샴푸를 줘가지고. 핑크 샴푸로 머리 맨날 했었어. 그래가지고 색깔이 안 빠졌었어. 진짜 맨날 셀프 염색 하면은 막 뜨거운 물로 감지 말라 그러잖아 샤워할 때. 맞아. 난 무조건 뜨거운 물로 감았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샵에서 리노 씨는 색이 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 그 형이 아. 워낙 잘 씻거든요. 들켰지 뭐야. 말 안 듣는 리노. 에이 제가 말 안 듣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파란색 염색 한 번도 다시 안 했냐고. 저요? 아, 파란색 염색은 두 번 했는데 파란색을 하고 뿌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도 근데 머리 색깔 약간 어두운 색깔로 되게 많이 빠졌다. 맞아 형 되게 밝은 갈색 되고 있어. 그치. 어. 왜 빠지지? 신메뉴 머리가 찰떡이네. 아 나 주황 색깔. 아 주황 색깔. 주황색 나쁘지 않았어. 주황색 이뻤어. 맞아 맞아. 어? 응. 어. 응. 나잖아. 뻔뻔하네 아주. 아 뻔뻔해야지. 겸손하잖아. 어? 아, 이 친구. 숙소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둘이네. 아 맞네. 원래 한 명 더 있어요. 누구? 승민이 형. 아 이렇게 우리보다 늦게 일어나. 아 그건 맞아. 아 근데 일찍 일어나야지. 맞아 맞아 일찍 일어나야
커피를 천천히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아침 영양제도 다 챙겨 먹을 수 있고 맞아 일찍 일어나야지 맞아 맞아 최애 머리 뭐냐고요? 최애 머리? 저는 지금 머리가 제일 머리 스타일? 그 머리 색깔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색깔 스타일? 저는 지금 머리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뭐 언제나 다 최고였죠 되겠네 진짜 잠 몇 시간 자냐고 잠은 스케줄마다 다른데 일단 4시간 자면은 그냥 적당히 잘 잤구나 하는 그런 거고 6시간 정도 자면 이제 푹 잤구나 하고 9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많이 자가지고 많이 자면 더 피곤한 거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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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지. 6시간만 자면은 진짜 깨운한 거 같아요 6시간만 자고 밸런스 게임 해볼라는데 밸런스 게임? 응 오케이 그럼 스테이가 질문을 한번 오케이, 그 밸런스 오케이. 게임 주제를 올리면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밸런스 게임 그거지? 짜장면 짬뽕 맞아 약간 그런 거 뭐지? 그 아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 되게 재밌는 거 있었는데 밸런스 게임 뭐 1인호 5명 5살 1인호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한 백면 한 백살 오케이 난 답 나왔다 뭐? 난 한 백살 나도 한 백살 한 백명은 안 돼 위험해서 이민호 이단기노 가볍게 넘기면 돼 이민호 건방진리노 건빵진리 이민호 이상한 거 겁나 많이 나오네 이행이 입에 리노 주먹 들어 주로 갈라나? 아 해봐 이게 어떻게 잘 꾸겨넣으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방찬 방 따뜻한 방 따뜻한 난 방 따뜻한 게 좋아 나도 방 따뜻한 게 좋아 방찬은 좀 별로야 딱복 물복 용복 잠깐만 사장님 박진영 사장님 황현지 나는 이게 뭐야? 첫 번째는 뭐 지금 맞지 않나? 이거는 넘기자. 이건 할 만하다. 한 달 동안 이 안 닦기, 한 달 동안 안 씻고. 한 달. 나 한 달 동안 이 안 닦기. 아니야. 나 이 안 닦으면은 막 그 힘들어. 아, 나 안 씻는 게 더 힘들어. 아, 이 안 닦는 거는 각을 하면 되잖아. 그거 닦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안 씻는 뭐 씻어야 돼. 이거 진짜 어렵긴 하다 근데. 나는 씻는 걸로 할래 나도 그냥. 그래. 씻는 게 최고지.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난 난방 없는 겨울. 나도 난방 없는 겨울. 에어컨은 항상 안 돼. 난 겨울에도 땀 흘리는 사람이라서. 아메리카노에 시럽 없이 타피오카 펄 추가 자몽에이드에 휘핑크림 추가 자몽에이드 와 이거 진짜 자몽에이드에 휘핑크림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난 상당히 쓰고 달고 나 아메리카노에 타피오카 펄 추가할 시럽 없는 아메리카노 나 그래도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1년 동안 폰 사용하지 않기 1년 동안 친구들 못 만나기 나는 친구들 안 만나기 나도 친구들 안 만나기 맞아 친구들아 잘 들어 너넨 안 만나도 돼 폰 없이 못 살아 폰으로 연락하면 되지 맞아 엉덩이에 뿔나기 머리에 뿔나기 머리에 뿔나기가 낫다 머리에 뿔날래 나도 아니 이상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아이고 소리 지르는 한지성 소리 지르는 사창구이 어떡하지 두 개 다 별론데 두 개 다 너무 싫어
난 차라리 내가 같이 소리 지를래. 아 그것도 너무 싫어. 그것도 너무 싫어. 소리 지르는 한지성 할래. 장빈이 아... 형이 성량이 더 크니까. 아니 한지성도 그거 아우 걔도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긴 한데 나는 창빈이 할래. 창빈이 형 한다고? 응. 그래 오. 왜? 이상해 왜. 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네. 깐머 대 덤머. 깐머 대 덤머. 그거 날마다 다른 거 같은데. 나도 오늘은 좀 약간 내 이마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싶은 날에는 덤머를 하고 어. 내 이마가 공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깐머를 하고. 근데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돼 있어. 맞아. 오늘 무슨 머리가 하다가 잠들고 잠들었다 일어나면 머리가 돼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날마다 다른 것 같아. 나는 부으면은 좀 깐머는 안 하게 되고. 아 부으면? 어. 그래서 아 그럼 난 덤머. 응. 난 덤머. 근데 부었을 때 깐머 하면은 좀 더 그거 아닌가? 아 그런가? 깐머해서 좀 시원시원해 보이면은. 아 그래? 부은 게 더 확대되고 있는데. 어? 그래 그래. 어. 이 입이 멋대로 움직여 막. 매일 염색 대머리. 와 매일. 난 대머리. 난 대머리 할래. 나 대머리. 이게 매일 염색은 조금 힘들어. 왜냐면 매일 염색을 하면 어차피 대머리가 될 거. 맞아. 머리 없어질 걸. 녹지 머리가. 맨투맨 대 후드티. 어. 나는 후드티. 난 맨투맨. 맨투맨? 응. 그 이제 그 맞아 뭐라 해야 되지? 그 있잖아. 그 패딩 같은 거 입으면은 아, 이렇게 근데? 모자 이렇게 후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그치 그게 너무 귀찮아. 맨투맨. 근데 사게 되면 항상 후드티 산다. 후드티가 이쁘 이쁘긴 이쁜 게 많긴 해. 후드티가. 또 그렇고 30kg 빼기 30kg 찌기. 와. 나는 난 30kg 찔 수 있어. 난 나도 찔 수 있어. 빼는 건 나한테. 여기서 30kg 빼면은 여기서 30kg 빼면은 나 못 움직일 거야. 우리 나 우리 못 움직일 거야. 조금 힘들다 조금. 운동 평생 안 하기. 운동 평생 안 되지. 운동은 해야지. 운동해야지. 코트 대 패딩. 아 이게 코트는 멋있어. 맞아 멋있는데 조금 날씨가 너무 추우면 힘들어. 그렇지. 어. 그래서 그냥 패딩 안에 롱 패딩 안에다가 말끔하게 잘 이쁘게 꾸며 입고 롱 패딩 하나 걸쳐주는 게. 그러면 난 코트. 그래. 왜? 아니 나는 털코트가 있거든. 아 근데 나도 털코트 입고 다녔어 장바지. 맞아 나도 털코트 입고 다녔어. 나는 따뜻하고도 그게 더. 이 패딩은 뭔가 그게 있어. 롱패딩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아 맞아. 키 1m 키 3m 난 차라리 3m. 어? 어 그럼 나도 3m. 1m는 너무 작아. 1m는 야 이거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스테이 미안해요.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밸런스 게임을. 오늘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 뭐? 백도어 10번 주기 신메뉴 10번 주기. 나 백도어 10번. 백도어 10번? 응. 안 돼 신메뉴 안 돼. 신메뉴 10번. 아 그래 좀 힘들긴 해. 어. 신메뉴가 어렵긴 해. 그래 나도 백도어 10번. 오케이. 밸런스 게임 여기서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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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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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끄끄끄끄끄끄끄. 아 오늘 스테이는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스테이 우리 스테이는 뭐 했어요 오늘? 오늘 월요일이니까 즐거웠겠다. 즐거운 하루가 되셨을 거야. 즐거운 월요일.
어, 끝말잇기? 스키즈 생각했대. 아, 스키즈 생각? 그 맨날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 그래.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 그치? 나 월차였어. 독감주사 맞았다고. 아, 그래, 맞아야지, 독감주사. 시험 봤어요. 시험. 난 시험 봤지. 이게 댓글을 읽으면서 한 명씩 박수 쳐주자. 면접 준비하라고 혼내주세요. 면접 준비하세요. 하세요. 면접 준비하세요. 농락해. 나 학교 갔어.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교 끝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됐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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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펜사 때. 어, 펜사? 아, 잘했어요. 아, 잘했네. 잘했네. 어. 지금까지 왔어. 와. 잘 잤으면 됐다. 야, 행성이네. 야, 행성. 오늘 된장국 끓였어. 야. 야. 한번 먹어보고 싶다. 농사 지금. 농사 그 어려운 거를 이렇게 우리 스테이가 해냅니다. 아, 멋있다. 일주일 동안 시험이야. 공부하라고 해줘.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에이, 그만하자. 방청객 같다고요? 운전면허 필기 봤다고요? 필기는 쉽지. 형도 필기는 보지 않았어? 나 필기랑 기능 다 봤지. 오. 다 붙었지. 오. 한 번에. 야, 쉬워. 근데 진짜 쉬워. 공부하면 돼. 우리 이현이 자꾸 터치하면서 신고하려고 그러네? 아니야. 잘못 누른 거야. 아이, 뭐야. 면허도 없는 주제. 면허도 없는 주제. 그치, 결과가 중요하긴 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면허 없습니다. 인정할게요. 얘는 나 신고하면 안 된다. 슬쩍 눌러볼까? 슬쩍 킹. 내 마지막 기말고사. 난 다 봤는데. 기말고사? 기말고사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입으로 말하는 거. 기말고사. 기말고사? 어, 왜? 아, 형은 기말고사 없구나. 말할 일이 없으니까. 그치. 그렇네. 손 크기 재달래. 어? 직접 되고 싶진 않다. 아, 그래. 나도. 어? 근데 궁금하긴 하다. 신고하면 어떻게 돼? 그러게요. 그럼 이분을 한번. 안 돼, 우리 스테이. 아니에요. 신고하면 안 돼요. 댓글 못 달지 않나? 댓글? 댓글 못 달고 있는, 못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해줘. 혼인 신고. 오. 이제 다들 입시를 많이 하시네. 아, 우리 스테이들이 입시 시즌이긴 하지. 어. 응? 네? 아, 숙소설 풀어달래. 숙소설? 오늘 아침에 있던 일 한번 풀어드릴까? 숙소설? 아! 아! 오늘 아침에 굉장한 일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씻으려고 딱 갔는데, 네. 단수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저희가 붙여놨었는데 그 한 일주일 전부터 붙여놨었대요. 근데 저희가 공지를 못 본 거예요. 저희 숙소에 있는 단체를 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그 단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시까지 단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회사 와가지고 씻고. 아휴, 제발피 최고. 제발피 최고. 제발피는 샤워실도 있어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미트? 미트? 아, 아 그거 복싱 할 때 하는 복싱. 거 복싱! 다음에 보여드려. 어? 그럼 현진이랑 부제프 해야 되나? 굿 오피스 제와삐. 어, 예스. 야근이 많구나. 아 근데 정말 샤워실이 되게 딱 한 명만 딱 쓸 수 있는 맞아, 맞아. 1인 샤워실이어가지고 막 엄청 크진 않습니다. 어? 창빈이 샌드백으로 쓰던데 무대할 때? 뭔 말이야? 아 우리 안무 중에 아이고 기어차 참 뽀그 나온 거 이거 있잖아. 근데 이제 창빈이가 건데 바로 옆이란 말이야. 제가 아이고 기어차 참 뽀그 나온 거 이렇게 친거. 아 나도 찬양 해볼 거.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승민이가 한번 따라했다가 근데 그때 이거 못 치더라고. 아 하트 퀴즈는 선택 못 받은 기분이 어떤 선택 그 조어 제가 선택을 하나도 못 얻은 거 알아? 어 맞아 우리 뭐지 우리 MBTI 똑같은 사람 세 명 있잖아. 승민이 형이랑 우리 셋만 못 받았다. 정말 MBTI는 과학인 것 같아. 오 깜짝 놀랐어. 너도 못 받았구나. 어, 나도 못 받았어. 승민이 형도 못 받았어. 너무해.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 형들한테 잘 보여서 뭐 맞아 맞아. 어? 마음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그래. 어. 형들한테 잘 보여서 뭐해? 응? 어? 맞아 맞아. 광탈주. 광탈주. 숙소 냉장고? 아, 아 그 얼음 생기는 거? 아 그거 안 그래도 언제지? 주말에 찬이 형이 다 그 얼음 제거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톡톡톡. 네. 찬이 형이 막 발에 막 얼음 묻어가면서 차가워 이러면서 저 얼음 버려주고 막 그랬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또 언제 또 그 얼음이 생길지 몰라요. 이게 뭐야? 어? 양정인 너만 읽어. 이민호. 이민호 바보. 알바 처음 하니까 좀 힘드네. 아...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난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 재밌어 근데 나쁘지 않아. 형 고깃집 알바 해보지 않냐? 그렇지 고깃집도 해보고 많이 했어 여러 가지. 맞아 곧 있으면 내 생일이야. 어. 내 생일이라니까? 어? 내 생일. 어 그지. 며칠 뒤게. 어? 며칠 뒤게. 10월 23일 아니야? 아 그치 그치. 우리 23일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오오오 만지는 손길이로 어? 어? 그래 네.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고깃집에서 알바하면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 고기 많이 먹는다기보다 그냥 사장님이 한 번씩 이제 뭐 이렇게 주시긴 하는데 고기 구워주시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아요. 네. 그렇구나. 일하러 가는 거니까. 아이고. 배고파 얘들아. 배고파요? 우린 배부르지롱. 아 저희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너무 배불러. 맞아. 오랜만에 많이 먹었어. 아 오랜만에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되게 많이 먹었어. 어? 왜? 아, 이거.
치킨 추천받는다. 치킨? 뭐가 좋지 치킨? 그거 맛있어요. 황금. 아 그것도 맛있고. 그 푸땡닭이라고. 푸에이닭. 그 명품닭. 어 명품닭. 그것도 맛있어. 진짜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지. 맛있지. 그거 좋아하지. 근데 다들 이르노한테는 반말하면서 방찬한테는 좋은데 리더의 위험? 그거랄까요? 근데 다들 반말하지 않나 찬이형한테도? 찬이형? 찬이형 난 가끔씩 반말 나오다가 가끔씩 존대하고 막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어? 야 찬이형은 리더의 위험이고 난 리노의 위험이야. 알겠지? 아 어 그래 그래. 아 찬이형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모르겠어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치 나는 얼마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같이 데뷔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가지고 다들 그래 형들은 반말한 지 그래 거의 뭐 초반에는 반말 해가지고 반말하고 전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도 찬이 형한테 옛날에 얘기하면서 찬이 형이 그거 했던 거 말라 그랬는데 그래 형 근데 지금 어디 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 어몽어스 재밌네. 어몽어스? 어 어몽어스 할래 지금? 지금? 다 들어와. 근데 이게 아, 타자치기가 힘들어. 맞아 휴대폰은 타자치기 힘들어. 아 컴퓨터라니까 진짜 편하긴 하더라. 아 진짜? 어 타자치기가, 아, 타자치기가. 그 막 얘기하는 게 너무 편했어. 근데 그 맨날 하다 보면 똑같고 뭐 이렇게 한 그냥 아는 애들이랑 하면서 난 그때 제일 맨 처음 했을 때 우리 네 명이서 하면서 네 명이 스팀 먹고 임포스터 나오면은 아 맞아 맞아 임포스터 도와주고 그랬잖아. 그 말 말이 되냐고 그게. 그게 제일 재밌어. 그게 뭐 게임이야. 통화하면서 하면 재밌대. 통화? 아 친구랑? 우린 근데 굳이 통화 안 해도 옆에 있잖아. 맞아. 돼지 필턴 좀 심했대. 에이, 약과지. 그래도 내가 그 초반에 멀쩡한 딱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멀쩡한 썸네일 약간 썸네일 같은 거를 딱 멀쩡한 사진으로 했잖아. 그래 나도 예상은 못했어 그게 그렇게 나올 줄. 약과라니. 응? 나 약과 좋아하는데. 맛있어 약과 너무 맛있어. 그 편의점 그 슈퍼나 편의점 파는 미니 약과. 아 미니 약과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학교 갈 때마다 먹었어. 나는 명절에 먹는 거. 아 그 큼지막한 거? 그것도 맛있지. 그거 하나씩 먹으면 우리 의식의 흐름대로 끝말잇기 한번 해볼까? 그래. 나 혼자 할게. 그래. 스테이. 어 이빨. 빨대. 어 대로변. 변. 변. 왜? 아니 형이 갑자기 이게 웃길래. 아니 변 변두리 리 어카 카 카멜레온 온 어 어 어 온 온돌 온돌 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돌이 돌돌이 어 이 어 이어폰 폰 폰 폰 폰 폰 폰 케이스 스 어 스 어 어 스 스 스? 스! 야 우리 이름이 뭐야?
스트레이 키즈. 즈? 어. 아. 즈? 즈? 아. 형이 못하면 어떡해. 즈. 즈 뭐 있냐? 잠깐만. 어, 왜 아무도 안 올려줘? 즈, 즈,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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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아! 즈라기 공원! 뭐라는 거야? 원? 원? 즈기요. 즈기요. 정말. 아 그래 주라기 공원 인정해. 그래 그래 더웠다 어려우니까. 원? 어? 원. 원자. 자. 자동차. 차. 차. 차고지. 지. 롱이. 이. 어 또 이야? 응. 이속. 응? 이속. 이속? 이속. 속. 속도. 도. 어. 도력. 도력? 어. 력. 력. 역. 역기. 기. 기술. 술. 뭐가 있을까? 술. 술? 술. 술. 레잡기. 오. 예스. 그러네. 기. 기력. 아까 안 했냐? 기력했어? 무슨 역 했는데? 했는데. 기. 그래. 그럼 딴 거 아니야? 그래. 기러기. 기러기? 어. 그러면은 기 기찻길. 길. 어 길치. 치? 치. 치. 치사해. 어? 알 그거 아니야. 알았어. 치어리더. 더? 어. 더 되게 의식을 놓고 하니까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안 난다. 더 더러워. 더러워? 아니 잠깐만. 아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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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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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덕은? 아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아, 스테이. 네, 스테이 안녕. 이렇게 덕담인데 덕담. 덕담. 아 담. 어 담장. 담장? 응.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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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이래. 담장. 담장. 어. 장. 장. 장조림. 림. 임으로 바꾼다. 응. 어. 임자. 여기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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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 임. 임포스터. 그러면 난 터. 터미네이터. I'll be back. 터. 터널. 아. 널뛰기. 널뛰기? 기. 또 기야? 어. 기자. 자. 자기장. 장. 어, 장소. 소? 어. 소. 소장. 장. 장기. 기. 기장. 장. 어, 또 장이야? 장발장. 장. 장장. 어, 에? 장장이. 장장 있어. 장장이 뭐야? 장장 있어. 장장이 뭐야? 있어, 있어, 있어. 검색해 보자. 있어.
장장? 어. 장장이 뭐야? 장장 있어. 거봐. 오기나 세부지더기가 맑게 울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있지? 그렇구나. 됐어. 그래서 또 장이야? 어, 장. 어, 장구. 구장. 구장은 또 뭐야? 야구장 같은 걸 구장이라고 그러지. 진짜. 장. 장난꾸러기. 기. 전원꾸러기 그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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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장. 기술장? 어. 왜 그러냐. 장독대. 대장. 장기 기억. 억. 억장. 어. 장. 안해 이제. 안해. 내가 이겼다. 네. 딱밤? 아니. 딱밤. 싫어. 딱밤 가자. 그런 말 없었잖아. 아 있었어 있었어. 싫어, 싫어. 카메라. 야 돌려봐 카메라 돌려봐. 안해. 있었어. 안해. 있었다니까. 안 한다고. 야 그럼 카메라 끄고 얘기해. 아유. 장 장은 많은데. 장 되게 많다 근데. 너무 오래했어 우리. 신나 보이네 아이들아. 어? 장 장모님 하니까 생각난다. 뭐? 그 팬사인회 할 때 어? 스테이들이 맞아. 어. 이해나 너 빨리 와 장모님이 찾으신다 이러면서 추석날 왜 안 왔냐고 그러면서 맞아. 맞아 스테이. 응? 응. 동생 이겨먹고 좋아하는 일이 너? 게임에 형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번에 팬싸 하면은 어. 그거 할 거야. 뭐? 역팬싸. 역팬싸? 응. 난 많이 해봤어.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아 그래? 응. 스테이한테 애교 시켰어? 응. 애교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어. 안 해주시더라고 잘. 아. 근데 그때 되게 재밌게 노래 받아준 사람 있었어. 아 그래? 어. 여러분 여러분 저희 노래 준비 많이 해오세요.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일단은 제 파트 춤 시킬 거고요. 노래도 시킬 거고요. 아 또 뭐 있지? 아 그 절친 테스트. 그 뭐야? 짱친 테스트인가? 어쨌든 그거 이제 우리 짱 막 친구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질문들을 했는데 틀리셔가지고 어. 친구 테스트 떨어지셨어. 옆에서. 어, 야 너도 내가 짱친 테스트 한번 해볼게. 그래? 해봐. 자, 내 생일은? 10월 25일. 내 고향은? 김포. 어, 내 그 띠는? 뭐 호랑이 띠? 오. 어, 맞지. 호랑이 띠 맞지? 오. 그럼 내 별자리는? 어, 형 생일 10월 25일이니까. 어. 천우자리? 땡. 뭐야? 전갈자리. 아. 그렇구만. 너도 틀렸다. 됐다. 내 거 해봐. 그래. 내 생일은 2월 6일. 2월 8일 나가. 2월 6일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걸 잡은 사람이 이런 걸 잡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오! 아유 아유 2월 8일이요 2월 8일 아유 미치겠네 아유 몇 점이냐고 광탈이래 알았어 알았어 1번 일단 맞았다 오케이, 치고 오케이, 너 1번 맞았다 치고 네네. 그러면 내 고향 고향 당연히 부산 아이가 아, 네, 네 그럼 띠 무슨 띠 검은 띠 나가 알았어 알았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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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 그거잖아 나보다 몇 살 많아 나보다 몇 살 많아요? 몇 살 쩐 거 아니야? 걔 98년생, 01년생 뭐 대충이 몇
어? 뱀띠. 맞아 맞아. 그러면 내 별자리는? 너 별자리 2월 달이니까 민호 옆자리? 나가 그냥 나가 나가 맞잖아. 안녕하세요, 방랑의 사생활로 들어온 라이엘입니다. 맞잖아, 지금 내 옆자리 있잖아. 어, 스테이는 다 맞추잖아, 물병자리인 거. 야, 이런 거 다 센스 있게 했어야지. 알고 있지, 물병자리. 하지만 지금 그 이게 센스. 아유, 스테이 다 맞췄네 아주 그냥. 그래. 이게 솔직히 이거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내 옆자리 아이, 맞잖아요 별로야, 지금. 별로야. 에이. 들지 않아. 그래요. 우린 절대 짱치 할 수 없어요. 그래요. 형 동생 해야죠 뭐. 맞아요. 오이 형이라 불러봐. 네 형. 카메라 카메라가 어 말 안 듣네. 어. 예. 아 아까 휴지 썰이 뭔가 했더니 그거구나. 현진이가 얘기했던 거 휴지 썰? 응. 아 우리 안 봤을 때 그 뭐지? 나 정확한 사건을 잘 몰라. 그때 뭐였지? 현진이가 뭐 나 이렇게 놀렸었나? 놀렸던 것 같은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휴지를 이렇게 물고 있어. 어머 어머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놀리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휴지를 그렇게 그냥 입에 꾸겨넣으면 닫혀요. 입안이 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어. 입에 넣어주면 착하네. 근데 말을 어. 못해요. 착하네. 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아유 참교육의 현장. 맞아요. 검사예요. 이런 거 듣고서 자상하다 해줘가지고. 우리 스테이는 아 180도에 20분 그거 알아? 그것도 아는데 왜 뭐 때문에 그걸 또 하겠는데. 그때도 그냥 현진이가 나한테 장난치다가 이제 에어프라이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우리 현진이를 노릇노릇하게 굴면 몇 분 정도가 걸릴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에어프라이기 180도에 20분 정도 돌리면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왜요? 휴지 모델 해달래. 휴지 모델이요? 네, 열심히 휴지 물려보겠습니다. 형 스마트 지워달래. 누구세요? 나 지워도 돼 지금? 어? 아 안 되지 안 되지. 어와. 어어어. 정인이는 안 괴롭히는 좋은 형아 리노. 아니요. 오, 내가 괴롭혔어? 다 괴롭혀. 뭔 소리야? 용복이 영등이 왜 때려? 아, 또 때렸어? 아니, 뭘 또 때렸어? 아니, 우리 게임이야, 게임하는 거. 아니, 엉덩이만 때려. 아니, 아 저희가 이제 허리 밑으로 이제 이게 그게 게임을 하는 게 있어. 허리 밑으로 이제 손 모양을 해서 그 손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 친구 우리 그거 자주 하잖아. 아, 그지. 그 이제 하면은 이제 한 대씩 맞는 게임이었는데 저희가 백도어를 할 때 이제 다 같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허리 밑으로 이렇게 차렷하고 있다가 용복이랑 아이 컨택을 한 다음에 이제 허리 밑으로 손동작을 딱 해요. 그럼 이제 용복이 그걸 보고서 움찔해. 아 티를 안 보는 척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가 그리고 눈치를 봐. 그러면 이제 걸렸구나 싶은 거지. 그 형이 너무 착해. 대기실에서 엉덩이도 되게 쫙 채는데. 오. 잘 자? 응. 어.
또한은 네 제가 지었죠. 그죠. 그죠. 저 연습할 때. 그죠. 이걸 또 아이엔이. 일본 티저 봤냐고. 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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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아 그래 여기까지만 하죠. 노래도 살짝 조금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사진들도 몇 개가 떴잖아. 약간 새로운 모습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번 거 재밌어요. 천지창자 아무때 현진영배 왜 잡으시냐 이리로 씨. 왜 이렇게 엉덩이 맞으세요? 오늘 VM을 보면 오늘 VM 누가 요약해서 이리노 막 변태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아예 현진이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아. 네, 현진이가 원래 잡는 거긴 하지. 저한테 체중을 다 실고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그지. 원래 행동이 정하죠. 맞아 맞아. 제가 현진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엉덩이를 꽉 붙잡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아 이번 일본 것도 마라맛이냐고. 마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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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엉덩이 헌터 이리도. 지성의 엉덩이는 왜 만지는 거야? 형 지성의 엉덩이도 그러구나.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 아니 멘트 찍는데 한이랑 나랑 맨날 거의 붙어 있잖아. 그지 그지 그지. 멘트 대형이 그러니까. 딱 이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카메라 앵글상 이제 다 보여야 되니까 붙어 있잖아 완전. 그래서 스텝은 안녕하세요 이제 한 손으로 하잖아 우리가. 이제 한쪽 손이 뒤에서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멘트 하고 있길래. 또 이렇게 만졌는데. 제가 또 그거를 카메라에다가 말을 해버려가지고 얘가 원래 안 들키는 건데 한지성 때문에 들킨 거야 그거. 이게 왜 자꾸 나와? 승민이 엉덩이 왜 만진 거야? 아니 상대방이네 그냥. 아니 그냥 이게 다 멤버들한테 애정이 담긴 표현이죠 뭐. 아 그래. 응? 오케이. 주키타. 아 주키타. 주키타가 뭐야? 그 현진이 주키타 하는 거. 주키타.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맨날 바뀌는 거 같은데. 주키타. 주키타. 근데 그거 더 웃긴 게 창빈이는 맨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걔가 라이브로 창빈이가 라이브로 맞아. 사실 그게 현진이 형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다 창빈이 형이 이렇게 했거든요. 라이브를.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로 하네. 안무가 끝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갑자기 창빈이가 진짜 나 정말 현진이 형이 와 현진이 형 이것도 라이브로 하네. 야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창빈이 형이 하는 거였더라고. 창빈이가 별걸 다 라이브로 해. 맞아. 전번에 우리 이제 막주에 이제 승민이랑 둘이 이거 하는데 발 들어서 하는 거 있잖아. 마지막에 태어 한번 거기서 으악! 계속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듣고서 이제 문 만들면서 이러고 계속 그냥 해맑게 웃고 있었지. 포기하고 여기서 웃음 참아봤자 뭐 될 게 없겠다 맞아. 싶어가지고 그냥 웃었지. 아 그래서 그 소리 들리네. 나는 순간 다른 데서 나는 소리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창빈이 형이 됐더라고. 나는 이러고서 이제 창빈이랑 승민이 보고 있잖아. 으악! 나 그 엔딩 써야 되는데 그거 계속 생각나가지고 웃음 참고 있었다고. 아 그날 엔딩이었구나. 야 신박한 라이브 인증. 백도어 최애 파트 알려줄래? 백도어 난 최애 파트 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아. 뭐? 정대요미. 아 거기 제일 신나. 맞아 거기 신나지. 나는 한이 파트 1절 벌스. 아 여기? 다 돌아 이제 돌아가. 거기 안무가 멋있지. 정신 마심. 아
안무가 잘 맞지. 거기 가사는 모르겠는데 그 춤 비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맞아. 나나나도 자 붕짝 붕짝 따따 붕빠빠빠 뚜뚜뚜뚜. 근데 안무 맞출 때 야 그 하니 파트 붕짝 짝짝부터 맞추자. 오케이. 5, 6, 7 붕짝 전부 다 가사 모른다? 5, 6, 7에 붕짝 붕짝 보통 가사를 하는데 전부 다 5, 6, 7에 붕짝 붕짝 그래서 하니가 붕짝 짝짝 하나 넘어오고 노래로 해줘 그러면은 하니 노래로 하니까 또 몰라 애들 처음 할 때. 뭐라고? 한복 좋아. 아 활동 끝나면 떡볶이 먹는다 했는데 아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네. 떡볶이 먹었어. 딱 먹었죠 오늘. 핫도그. 지금 3분만 하면은 1시간? 1시간 한 거거든. 오케이. 우리 3분만 딱 하고 이제 가자. 오케이. 주가나 그 프로필에다가 관심사 왜 IN으로 적었냐 그러시는데 아마 그 적을 때 너가 내 옆에 있었을걸?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 관심사 뭐 적지 이러길래 IN 적어? 그래 어 진짜 적네. 어제 미니미니 팬미팅 파트 체인지 총재정 난곡이었다. 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지. 근데 재밌었어 어제. 웃겼어.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1절 같은 경우는 1절에서 2절 정도는 한이랑 거의 마주보고 장난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얘가 어느 자리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2절인가 3절 이제 넘어가는 그 부분보다는 걔가 나랑 이제 겹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 잘했어. 뭐 애들 막 이렇게 난리나 있는데 나는 내 마이웨이로 잘했어. 하나 오케이 어디지? 뭐야 연지성은? 그때 마침 지성이 앞에 닥쳐나. 아 이때 마침 딱 한지성에게. 에 왜요? 에 부입 중입니다. 아 에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희 부입을 보고 계시군요 지금. 아 네 그럼 끊을게요 이제. 아 저희가 지금 몇 초 안 남아가지고 종료까지. 네네 그쪽하고 전화하면서 스테이와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안녕.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하세요. 네 지금 할게요. 네 했어요. 아 잠시만요. 여기요. 네네네네네. 스피커폰이에요. 하나 시기를 붙기 그래.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 30초 남았어요. 아 나 진짜 30초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네 아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에서 하는 신영이 며칠 전에 제 침대에 도토리 놓고 갔어요. 어? 알겠어요. 안녕 안녕. 진짜. 뭐야? 알지. 왜 갔다 왔어? 알겠어요. 제가 방송으로 해명할게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지. 아니 그러니까 니네 형이 제 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왜? 갑자기 전화와서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왜? 그러니까 이게 도토리 놔뒀다고? 진짜 찐으로 도토리 놔둔 거야? 본가에 갔다가 이제 추석 때 이제 가족들 만나 이제 본가 갔다가 이제 큰벌 이렇게 있는데 도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이 생각나가지고 다름지잖아요 하니가. 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줬어요. 아아 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침대에다가 딱 침대 한 중간에다가 딱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당황했나 봐요. 아 그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유 당황하시지 마세요. 제 정신 아니라뇨. 다 자기를 위해서 선물해 준 거죠. 너무했다 그치. 한두성 보고 있지? 오케이
한 시간 했으니까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리랑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아리랑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벤트성이에요. 아리랑은 이벤트성이니까 네.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도록 하죠. 아, 네,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안녕. 저 아직 소감 얘기 안 했는데요. 소감 얘기 안녕. 안녕. 아니 장난이고 이제 이엔이랑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요. 아이고 오늘 너무 영광했습니다 이엔 씨.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주 찾아올게요. 올게요. 네. 아리랑으로 찾아올게요. 찾아올게요. 네. 네. 안녕. 나중에 니놀이방에서 같이 먹방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안녕.